시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검은 월요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도 시장은 새파랗게 질려 이 파란색 하락불에 투자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강타했는데요. 앞서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인플레 완화 기대와는 달리 41년 만에 8.6% 최대폭으로 치솟자 이 미 연준이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크게 짓눌렀습니다. 자, 오늘까지 대형주들 뭐 신저가로 무더기 추락을 했고 코스피 6거래일째 하락, 또 현재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2,500선 무너진 2,4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틀간에 7% 가까운 폭락, 810선까지 지금 내려와서 턱걸이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톡에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과 우려가 아닌 실제 경기 침체의 시기 등을 좀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증시 향방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공포. 우리 산업과 경제의 근간, 무역의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6월 들어 10일까지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6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 들어 138억을 넘어서게 된다는데 이 적자 규모 가속화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 고환율에 수입물가 고공행진, 국내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달 무역 적자 회복에 실패한다면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과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 우려가 그야말로 공포 수준입니다.